이번에 공채 달력 보니까 와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자소서 쓰신 분 진짜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 뽑는 기업이 여기저기 엄청 많아졌다는 거 아셨어요? 응? 기계가 날 어떻게 평가하냐면 표절 검사나 지원자 분류 같은 기초적인 작업도 하고요. 단어를 분석해서 직무 적합성 평가위로 쓰입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3년 동안 뽑힌 자기소개서와 그걸 평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심지어 면접에도 AI가 투입되는데요. 지원자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사용하는 단어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락을 결정짓는 수준은 아니고요. 채용 작업을 효율화하자는 취지가 더 크다고 해요. 이런 도구를 쓰면 인사 담당자들이 일주일씩 봐야 했던 자소서를 8시간 만에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지원자들 반응은 반반입니다. 기계가 나를 평가한다는 게 깨름칙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백도 없는데 차라리 공정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AI가 객관적으로 1차 평가를 해도 주관적으로 재평가하는 윗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크게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하나은행 채용 비리 터져서 엄청 빡쳤던 거 기억나시죠? 서류에서 광탈했거나 면접 점수 미달이었던 지원자들이 청탁 리스트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합격 처리됐잖아요. 하나은행 말고도 이 많은 은행들이 다 채용 비리로 적발됐는데 부정 채용된 수백 명이 여전히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는 객관적인 채용을 위해 AI 면접을 도입했다는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워라밸도 안 맞는데 프리랜서나 할까? 하는 로망 한 번씩 꿈꿔보셨을 텐데요. 그 로망이었던 프리랜서의 실태 수치로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프리랜서들은 월 평균 153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일을 적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으게 상당수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게 일하고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프리랜서라는 특징이 단점이 되는 경우 많아요.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돈을 제때 못 받는 일도 꽤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란 게 괜한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평일에 할 수 있는 걸 찾아본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뜨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 대부분이 영리활동 겸업을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유튜브는 소소한 일상물인 먹방이나 브이로그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인터넷에서는 회사 다니면서 유튜버 해도 되나 안 되나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게시물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본은 금지를 풀어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예외적인 경우만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로 경기 침체를 겪는 중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규제를 풀어준 거죠. 이렇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요.